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죠. 2023년 살만한 전남 만들기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도 한층 두터워졌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농도 전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이 강화됩니다.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이 10만 원씩 인상돼 3년간 모두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융자금은 금리가 2%에서 1.5%로 낮아지고 상환 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여유로워지고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도 도와줍니다. 청년 농업인과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5,000평방미터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조선업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신규 취업자에게 1년 동안 월 25만 원의 이주 정착금을 주고 조선업 재취업자에게도 채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병원이 취약한 인구 감소 지역을 돌며 만성 질환 관리, 기초 검진을 전담할 건강 지킴 버스가 운행합니다. 공공 심야 약국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6곳에서 고흥과 무안까지 8곳으로 늘어납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양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21살부터 적용되던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19살로 낮춰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 반려로봇 보급,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등도 준비됐습니다. 연령별, 농업, 경제, 보건, 복지 등의 분야별 2023년 지원책은 전남도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